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재명 주변 사람들은 다 과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김용 씨도 난 모른다. 난 받은 것 없다. 정진상 씨도 난 절대 모른다. 난 받은 게 없다. 이재명 씨도 내가 여러분들 쌍방울 그룹하고 인연은 쌍방울 내 이사 입은 것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뭐 초록동색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유유상종이라는 이야기 듣는데 뭐 끼리끼리 다 모이니까. 그리고 이제 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정치 생명이 달려 있고 또 자기 그 소위 이 무리들 속에서 배반자란 그런 인상을 주거나 그런 일종의 오명이 박히게 되면 영원히 정치 생명이 끝나기 때문에 재판 내내 수사 내내 예, 전면적으로 관련성을 부인할 필요가 있다. 부인할 것이다. 그래야 정치적인 재기 가능성을 문을 열어놓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뭐 대한민국 모르지 않습니까?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선거를 또 만지면 뭐 권력을 다시 질 수가 있으니까 저는 가능성 굉장히 높게 봅니다. 조금 수모를 겪으면은 지금 뭐 권력 잡고 폼 잡는 애들을 죄다 뭡니까? 감방에 쳐넣어버릴 수 있는 거죠. 네, 꺼진 불도 다시 보자죠. 지금은 불이 활활 오르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 눈에는 그 불이 제대로 된 불이 아니란 겁니다. 몇 년 지나면 또 다 꺼지고 또 불 피우는 사람들을 또 왕창 뭐죠? 감방으로 집어넣겠죠. 그게 뭐 흔히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 버티는 겁니다. 김용이나 정진상 씨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시사 이런 사람들은 절대 뭐죠? 죄를 자복 안 하겠죠. 예. 이재명 측은 조작이라는데 자금 전달 메모와 송금 영수증이 다 나왔다. 오늘 조선일보 사설에서 상시한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뭐 공유하는 차원에서 여러분과 한번 같이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대장동 일당에게 불법 정치 자금 8억 4,700만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서 지금 구속 중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검찰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모든 것이 창작 소설에 가까운 것이다. 예, 정치 검사들이 지금 저지르고 있는 악한 일이다 이렇게 주장했지만 그 돈을 제공한 당사자인 민간업자가 남긴 메모가 법원에서 제출됐네요. 검찰이 그를 재판에 넘기면서 자금 전달책 역할을 했던 사람이 자금 전달 시기와 액수를 적어놓은 자필 메모를 법원에 제출했다. 메모 작성자는 8억 원을 마련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씨의 측근인 이모 씨다. 돈을 직접 만들어서 전달한 겁니다. 전달 받은 사람은 김용 씨가 직접 받은 것이 아니고 유동규 씨에게 전달했고 유동규 씨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전달한 거죠. 그러니까 돈을 직접 만든 사람입니다. 뭐 그러니까 아마 이 사업과 관련해서 시공과 관련된 그런 일을 맡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던 인물인 거죠. 예. 메모 작성 시기는 대장동 사건이 불거지기 전이어서 굳이 조작할 이유도 없었다. 그게 항상 돈에는 꼬리표가 있지 않습니까? 받는 사람들은 잊어버립니다, 돈은. 예. 돈이 아무리 많은 사람에게 돈은 너무 귀한 것이죠. 투자업계에 오래 있었던 저의 지인은 딱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 돈은 피다 이렇게 이야기, 피. 피처럼 소중한 것이다 이야기죠. 그래서 천만 원을 받은 사람은 까먹지만 천만 원을 준 사람은 분명히 기록이나 뭔가를 남긴다는 거죠. 돈의 꼬리표가 항상 달리는 겁니다. 접대를 받은 사람은 그냥 기분 좋게 접대 받았다 이렇게 잊어버리지만 그 돈을 준 사람은 접대를 하는 의도가 목표가 중요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코를 딱 깨기 위해 가지고 기록을 남기는 거죠. 언제 어디서 누구와 함께
얼마를 썼다. 영수증은 이거다. 이거 딱 남기는 겁니다. 그래서 돈 받으면 안 되는 거죠. 돈도 이게 뭐 자주 받는 사람이 받는 거지. 저 같은 사람은 돈을 못 받지 않습니까? 예, 그런 기술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양심이 그걸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이 치료해야 될 가능성 있는 코스트를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돈에 손을 대지는 못하는 거죠. 그러나 돈을 늪죽늪죽 잘 먹는 사람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까? 예, 얼굴이 두껍고 또 그런 기술이 뛰어난 사람인 거죠. 예, 자금 전달책, 자금을 모아가지고 남욱시에 여러분들 요구에 따라서 모아서 전달한 민간업자가 메모를 남기는 겁니다. 돈은 절대 공짜로 주지 않습니다. 돈이 피기 때문에. 이 정치하는 사람들은 어렵게 돈을 벌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남 돈을 1억 2억 그냥 꿀꺽 그렇게 먹지만 돈을 주는 사람들은 얼마나 피티나게 여러분들 돈을 법니까? 그래서 그냥 돈을 안 준다는 겁니다. 그게 남긴 겁니다.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리 리스트 골프라는 이름으로 작성된 이 메모에는 4월 25일 한 장, 5월 30일이 5장, 6월 1일 8장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다고 한다. 4월 25일에 1억 원, 5월 30일에 5억 원 등을 전달했다는 의미다. 제목에 골프라고 적은 것은 골프 리스트처럼 보이려고 위장한 것이다. 뭐 이 업자도 이런 로비를 한두 번 안 해봤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나중에 문제가 생길 때 돈을 찾을 수 있거나 발각됐을 때 둘러댈 수 있기 때문에 골프란 제목을 쓴 겁니다. 이 돈이 건너간 시기는 민주당의 대통령 선거 경선이 있었던 2021년이고 검찰은 이 돈이 민간업자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전달했고 유동규가 김용에게 전달했다. 그래서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의 대선 경선 자금으로 쓰인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이 있는 겁니다. 유동규가 전달한 증인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돈을 직접 만들어서 유동규에게 전달한 민간업자의 메모가 이렇게 법원에 제출된 겁니다. 메모에 적힌 숫자도 관련자들이 인정한 자금 전달 시기와 대부분 일치하고 이걸 다 소술이고 조작이라고 하지만 지금 이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김용 씨밖에 없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밖에 없다. 불법 자금은 1원도 쓴 일이 없다. 이게 이재명 당대표의 주장인 거죠. 예. 업자들 돈을 받으면은 받아 쓰는 사람들은 그게 공돈이지 않습니까? 공돈이기 때문에 그냥 받고 잊어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돈을 주는 사람은 절대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돈의 고리를 다 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찍이 군주론의 저자인 마키아벨리는 부모를 죽인 그런 범인은 훗날 용서할 수도 있지만 자신의 재산과 돈을 빼앗아간 자들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돈이 그만큼 처절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 남긴 겁니다. 이것이 이번에 여러분들 법원에 아마 제출됐으니까 이제 뭐 재판부가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생각을 하겠죠.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관련 의혹도 비슷한데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은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경기도가 내기로 했던 방북 비용으로 대선에서 한 방을 터뜨려주는 그런 도구나 수단으로 북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원을 대납을 해가지고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지불하고 총 1000만 불 정도 지불한 거 아닙니까? 북측 인사에게 돈을 수령했다는 영수증까지 이번에 검찰에 제출됐다. 그리고 쌍방울 그룹의 부회장 김성태 전 회장 다 증언한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방부수 아태햇배 회장인가 하시는 돈을 전달한 사람 북측에 다 불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다 조작하겠습니까? 그러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단은 일절 모른다.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신작 소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분들 뭐 입장에서도 이해가 됩니다.
뭐 그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시자 나나 이재명 당대표나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나 또 정진상 당대표 정무실장 전 정무실장이나 하시는 분들은 정치를 앞으로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네. 뭐 끝까지 이 문제에 자신이 관련이 안 돼 있다 이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지만 옳은 것은 아니지만 옳은 것은 아니지만 이분들의 또 입장에 서보게 되면은 뭐 우리 일반 시민들이 야, 이 정도 됐으면은 좀 다 자복하고 죄를 자복하고 유동규 씨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기 몫에 걸맞는 그런 예, 죄값을 치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건 일반인들 상식 있는 양식 있는 일반인들의 그런 생각이고 이분들은 정치적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끝까지 예, 그런 자신의 관련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